자문학 23번부터 26번. 왜 토지가 왜 더 앞에 있지? 토지가 더 앞에 있나? 미안해. 16번부터 18번. 간단하게만 볼게. 자, 우리가 EBS, 문학은 EBS에서 작품들이 나오긴 했는데 문제랑 지문은 다 달라서 그렇게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소설 16번부터 18번까지, 이거 현대소설인데 우리 문학은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중략 부분 줄거리가 있고 또 앞부분에 줄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거 잘 보고, 사실은 잘 보면은 이거는 전체를 묻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18번 풀고 16번 풀고 17번 풀면 끝나는 문제였어.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거 앞부분에 줄거리 한번 봐봐. 줄거리 보면 인물의 관계가 나오지. 조중구하고 홍씨,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채찬판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고,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찬판가의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오고, 그럼 인물의 관계, 여기 조준구랑 여기 봤더니 홍씨랑 플러스고 서희랑 이렇게, 또 얘 플러스는 여기 봤더니 삼수, 또 얘네 채씨를 치려고 하는 거는 서희하고 직접 거식은 아니고 이 채가를 치려고 하는 우리 윤보라는 인물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는 윤보 일행이 습격을 해내, 그러니까 조준구와 홍씨는 사당 마을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아서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어쩌죠? 그럼 이제 얘네가 습격을 했네. 이 전체를 습격한 거라고 보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전체를 습격했는데 이후 이렇게 얘는 숨어 있다가 얘 도움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뭘 내고자 하는지 한번 잘 봐봐. 벌써 냄새가 나거든. 그런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일단은 18번 문제를 한번 바로 푸는 순서 가보면, 자, 토지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저항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근대 이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거치는데, 신분 질서랑 사회적 관계 변화를 겪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네.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이 나오고 친일 세력이 나오고 저항 세력이 나오고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네. 그럼 몰락한 양반은 누굴 말하는 거고? 같이 봐야지. 그 서희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친일 세력 얘네일 거고, 기회주의자 정도면 얘 정도 될 거고, 저항 세력이면 얘네 정도 될 거고. 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협력도 하고 대립도 하고 이런 관계래. 그럼 누구랑 누구랑 협력하고 누가 누구와 대립을 하는지 이거 찾으란 얘기지. 소설 보는 연습해. 지금 이걸 틀렸다면 이 작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 줄거리랑 이걸 볼 수 있는지만 점검하면 되잖아. 그래서 봤더니 1번은 채찬판가의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협력관계를 거부하는군. 일단 이 앞에 말이 맞다면, 보통 맞는 얘기겠지, 삼수와 협력관계를 거부했다면 협력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몰라. 지금 삼수가 윤보한테 뭘 제안했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제안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얘가 거부했대. 거부했다는 말은 협력이 안 됐다는 얘기고, 이번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걸 보아 이들은 조중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다. 그럼 때려 맞출 수 있네. 그러면 얘네가 어차피 얘네를 친 거니까 그럼 여기서 묻는 선택 2번 선택지수 묻는 건 뭐야? 선택지 보는 방법. 여기 있는 장정들은 윤보하고는 협력. 이런 거 보는 거지 뭐. 협력이고 누구하고는 저기 친일파의 조중구파하고는 대립. 이렇게 되는 거. 3번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의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냄새가 나야 되는 거야. 이게 봉순이와 서희가 그러면 대립한다는 말이거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살짝 여기를 보면 일단은 보기를 보라면 보기에서는 봉순이가 협력과 대립의 의미로 나타날 수는 없어. 얘네 관계에서 얘네와 얘네가 뭐 대립하다가 또 얘 서로 뭐 협력하다가 이런 식으로 얘네 주 인물이 얘네지 얘네는 아니거든. 그럼 안 봐도 논리상 이걸 묻는 거지. 이걸 페이크를 노린 거지.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의 몸을 잡아당긴다. 이 잡아당긴다는 의미가 서희가 지금 뭐야? 봉순이가 서희를 괴롭히는 얘랑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대립이라는 걸 눈에 띄게 하는데 얘네들의 대립이 아니지. 대립은 얘네. 얘네이거나 얘네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살짝 의문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안 봐도 서희가 저기 다른 인물들하고 대립할 때 아마 도와주느라 잡아당기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거 노리려고 냈을 거 아니야. 이거 안 봐도. 페이크 쓰려고 하는 거잖아. 냄새나. 근데 얘가 대립 관계가 아니잖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잖아. 얘는 그럼 의문시해야 된다는 얘기고. 홍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홍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는 거 보아 대립 관계 됐네. 왜? 이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여기서 앞에 대립 관계라고 알 수 있잖아. 여기서. 그럼 이런 건 된단 말이야. 대립이라고 쓸 수 있는 게. 뭘 내고자 하는지 딱 봐야 돼. 냄새가 보여야 되는 거야. 윤보의 조중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윤보에게 조중구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중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에 따라 변하는군. 맞지? 왜? 얘가 와서 그럼 얘한테 한 게 뭐야? 야 먼저 조중구 먼저 쳐 라고 했을 때는 대립관계든. 근데 나중에 지금 뭐야? 다시 도와준다는 건 협력관계로 바꾼 거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거부한 게 조중구를 먼저 치라는 걸 얘는 거부한 거네. 그럼 냄새 나는 게 바로 3번이니까 3번으로 이제 가보면 좀 이따가 물음표 남겨놓고 일단 남겨놓고 다른 거 읽을 기회가 있을 때 거기로 가보는 거지. 근데 봤더니 답은 3번인데 어쨌든 16번 AB를 볼 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AB를 볼 때. 자 16번 AB만 보고 17번 안 풀 테니까 봐봐. A 보면은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자정이 넘었다라고 돼 있어. 시간 밤이야. 칠흑 밤 밤이네.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였고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고 불은 켜진 않았지만 인적기가 있었고 어둠에 묻혀 있었고 평소보다 얕게 울리고 있었고 횃불이 모여들었고 횃불이 움직이고 지금 밤에 은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밤. 밤이라는 시간 포인트고 비를 봤더니 자 못 죽이겠니? 촌이 밤 위로 날았다. 여기 한번 보면은 비 표시가 안 돼 있는 건가? 비가 어디부터니? 자가 어디 있는 거니? 자 여기서부터 자 못 죽이겠니? 자 손이 밤 위로 날았고 아까 숨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댔다. 서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울고 있던 봉순이 이걸로 보면 이제 서희하고 봉순이가 싸우는 것처럼 보여. 외로시오 달려들어 서희의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홍씨 손에 옷걸음이 남는다. 이제 서희랑 홍씨가 싸우고 있는 거지. 몸을 서희의 몸을 흔들어서 홍씨 논리상 모르더라도 지금 싸울 때 누가 지금 잘 싸워야 돼. 지금 홍씨가 더 강해야지. 악한 인물이잖아. 얘가 얘를 막 쥐어뜯는 거 아니야. 얘 돈을 빼앗는 거니까. 홍씨 감히 누굴 감히. 이거는 당연히 위신분의 신분에 어떤 변화니까
윗신분이었는데 오케이 아랫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보내는 거지.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벼랑감 방에서 뛰쳐나가고 맨발로서 연매상에 몸을 날린다. 죽을 생각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가고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 목숨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서인이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어디까지야 애기지? 응? 여기까지야? 돌아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16번을 다시 와보면 일단은 16번 A는 시간적인 배경을 통해가지고 장면이 분위기 습격하기 전 시간이 포인트고 B는 공간적인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의 원인. 이건 공간적인 변화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인물 간의 대립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고 요건 맞는데 이게 없네. 왜 얘네들이 대립 싸우는지 원인 공간적인 배경 변화를 통해 이게 없네. 인물 간의 대립의 원인. 여기서 공간의 변화가 있다면 뭐 싸우는 곳에서 그 다음에 뛰어들려고 강가로 가는 거 연못가로 가는 거 정도는 있지만 대립 간의 원인을 알기에는 어려운 거지. A는 비유적인 표현은 뭐가 있냐 아까 이 비유적인 표현 A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은 덩어리 같은 침묵이라는 정도가 있고 은밀한 거지. B에서는 음성 상징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있었고 A는 장면에 대한 관찰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 관찰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설이 나타났다. 내면에 대한 서술은 뭐니?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정으로 바뀐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과거형 보면은 얻다 모여들었다 근데 밑에는 이제는 뭐야? 진는다, 는다, 난다 이런 식으로 는다, 니은다라는 현정으로 바뀌고 있고 비는 현정 진술을 활용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과거는 없고 현정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건 인물 간의 대립의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파악할 수가 없어. 답은 일단은 5번이 됐습니다요.